보도록 할게요. 너무 싫어요. 인사 먼저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서 명절을 갑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아유, 인형! 부끄럽고, 저 들을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멀리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이렇게 100명 안에 드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100명이 이렇게 순식간에 찰 줄을 몰랐어. 저의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첫 곡은 김유나 선배님의 곡이었어요. 자우림의 보컬이신 김유나 선배님의 야상곡이라는 곡으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본의실에 있는데 완전히 흥분 상태여서 좀 가라앉혀드리고 차분한 피아노 선율의 노래와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곡을 더 전해볼까 하는데 혹시 오늘 실제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요? 거기가 좀 뒤쪽에 분포되어 있네요. 오늘 말이 처음이에요. 근데 뒤에서도 그래도 오늘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뒤에 계시면 좀 안 보이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아서 좀 이렇게 뒤에서 잘 보이죠? 네. 감사해요. 또 이따 여기서 가까이서 또 사진도 찍고 할 거니까 아쉬워 마시고. 처음 보셨으면은 저 뒤에 계신 분께 여쭤볼게요. 저를 어떻게 아셨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침마당을 보고 유튜브 보다가. 여기가 뒤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영상까지 다 봤어요. 거의 다 이렇게 유튜브 혹은 또 아침마당을 보고 많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다 전해드릴게요.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부를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때도 방송도 한 번도 못 갔지만 무대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팀이 3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부분만 불러봤던 거죠. 녹음할 때도 그렇고. 네,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걱정했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축하패를 가져왔어요. 축하패? 세상에 오픈식으로 명진님 20년 후의 모습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세상에 기본식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나. 아이가 그러면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궁금한데요? 이게 뭐야? 피규어네요 피규어? 세상에 이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이런 거는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줄 알아. 축하패 가수 명진님. 명진님은 수없이 많은 분들께 꿈, 행복, 즐거움을 주시는 별들의 별입니다. 이번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9년 1월 26일. 네. 20년 후라기에는 얼굴은 안 늙었네요. 치마만 입었네요, 치마만.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쁘게 다시 넣어야 되겠어요. 사진 한번 다 가운데 같이 들고요. 사진 연결해서. 다 찍혔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쁘게, 이거 잘 보관해야 되겠어요. 고정해가지고. 아, 고정해가지고 이따 다시 유지. 하트 부처님 네. 다 아시죠? 네. 많은 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공연을 시작으로 한 가장 큰 또 이유기도 하십니다. 그때 디너쇼 때 한 달에 한 번씩 약속해달라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공연하자고. 오늘이 그 시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아유, 이거.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죠. 오늘 다들 뭐 혼자혼자씩 많이 좀 오셨지만 여기 오니까 어때요? 다 아는 사람, 다 그냥 되게 오랫동안 본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이 있고 막 무슨 동창회 같고 서로서로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누구세요? 이게 너무 재밌죠? 부산에서 서울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왔는데 서울 분들도 부산에서 가져와야지 새로운 성적이 좀 멀어서 혹은 뭐 일이 있어서 모두 절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뭐 겸사겸사라는 말이 있죠. 뭐 팬카페에서 글 쓰신 거 보니까 아이고 뭐 덕분에 강남 와봅니다. 아프신 와봅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겸사겸사 온 김에 이렇게 좀 구경도 한번 하고 뭐 이러구만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거 그렇죠. 압구정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거 오는 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어렵지 않을까 주차 공간도 약간 좀 협소하고 약간 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계속 좀 안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불평불만 겉으로 대놓고 욕하지 않으시고 박수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해드릴 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계속 또 노래 불러드려야죠. 또 힘차게 다 같이 한번 또 불러보는 노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헷갈렸어요. 동굴 잠깐만 꺼주세요. 난 너를 착각했네. 이 노래로 할 거면 멘트를 다시 해야 된다. 죄송해요. 이 노래는요. 또 사연이 있는 노래긴 한데 이 노래도 뭐 무대에서 처음 불러보긴 하네요. 아까 뭐 잠깐 학창시절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수는 되게 하고 싶었고 노래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연히 아는 언니랑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한 줄 광고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한중일 합장 오디션 공고 쫙 떠요. 근데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오디션 같은 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전 일이니까 라면 먹다가 우리 저거 해볼까? 그래서 그 언니랑 둘이서 우편 접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떨어지고 내가 처음에 이제 오디션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뭐지? 어쨌든 아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때 오디션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에 했던 오디션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붙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까지 있었을 때 번호표가 쫙 있었는데 제 뒷번호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서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친구가 그 주얼리의 이지현 씨인가요? 이름이 그분이 제 바로 옆 번호여서 같이 마지막까지 막 했었던 그분은 돼서 그때 당시에 무슨 그룹이었냐면 그게 서클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세요? 서클? 한중일 합작 오디션에서 서클이라는 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저는 그때도 저는 머리가 짧고 약간 보이시했다 보니까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떨어지고 그 회사가 지금 주얼리 뭐 제국의 아이들 있는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의 메인 가수가 유피였어. 저 유피 아세요? 뿌요뿌요 유피. 거기도 약간 보이시했던 그 분이 있었어요. 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멤버 교체가 있었을 때 그때 사장님이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가 여기 UP에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막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자연스럽게 좀 안 돼서 지금까지 있긴 하지만 그때 오디션 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 불러드릴 곡입니다. 터보의 곡이고요. 어느 재즈바 저희들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좀 이런저런 장르 많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르고 있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와, 대박이네요. 아, 세상에. 한 시간이 또 순식간에 또 지나갑니다. 아쉬워, 어떡해. 너무 왔어요. 어디요?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꼭 빼고 가야 돼요. 꼭 빼고 가야죠. 너무 쳐졌다. 어깨춤 출 수 있는 노래를 이제 좀 바꿔볼까요? 너무 부산이에요. 어깨춤 추는 걸로. 이제 아니 큐시트 유출됐어? 여기서 앞에서 다음에 부를 노래를 막 찾아 막 이러고 이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야지 이제. 아유 너무 조금 그랬으니까 우리 좀 분위기 바꿔서 이제 좀 웃으면서 박수 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음악 속에 인간이 키워져 라이트처럼 I'm not afraid.
만나기를 바라면서 명지와 토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뭐 무슨 아주 예쁜 케이크를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또 예쁜 떡 케이크래요. 내 눈에 너만 보여. 명지 빅토리 맞죠? 명지 빅토리. 아 이거 누가 또 이렇게 우리 여기 토리님 토리님 중에 또 이렇게 좋은 친구 아까 저희 말씀드렸어요. 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거 돌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셋을 해주시죠. 보세요, 왜 아빠? 왼쪽부터 이렇게 쫙 하시나 보시죠? 감사합니다.
계속 보게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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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 많으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이렇게 자꾸 해주고 싶으셔서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하다는 말은 뭐 해도 뭐 모자르죠. 이래도 되나? 네, 전에도 라이브 카페에서도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명지 노래 열심히 해라, 우리가 언제나 노래 많이 들어줄게 라고 많이들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진짜 막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쵸? 네. 서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뭐 편하게, 저는 언제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공연을 맞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많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테니까 가끔씩 이렇게 시간 여유 되시고 하실 때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역시나 98%가 여성분이죠. 지금 제 눈에는 남성분이 딱 한 분? 두 분? 그리고 또 있나요? 저쪽에 끝에 세 분. 그럼 100명 중에 세 분이니까 97대 3입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성분들이 들으시는 가사에 공감할 만한 노래 앉아서 해볼까요? 네.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었나? 저러게.
예정이 되는 날 어떻게 공감을 하셨나요? 예! 눈물 나요? 예! 이 노래 가끔 라이브 카페에서 몇 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진짜 오시는 분들 어쨌든 뭐 많은 소통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아쉬워하지 말고 앵콜해도 됩니다. 이거 마지막 곡 제 노래 한번 불러야죠. 탓! 제 노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는데 자꾸 무겁게 이렇게 몸도 마음도 가볍게 와요. 진짜 너무 감사하지만 이봐 또 나와. 엄마야 세상에 아이고 참 엄마야 참 이게 어제도 그런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막 오셔가지고 꽃가 맞아요 꽃가 다 사과 맞아요 다 가져주시고 집도 주시고 되게 맨날 명절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 풍성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저는 뒤에서 또 영상 열심히 또 찍어주셨습니다 프로리님 감사 멘트들을 했을 때는 조금 편을 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께 노래 좀 들려드리려고 편집도 얼마나 또 열심히 또 하시겠어요 못 오시는 분들께 노래 조금이라도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노래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앵콜 우리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다 같이 덥지만 땀 한번 빼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쪼쪼 한번 하고 우리의 사진적인 노래로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 언니는 또 바지 춤 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나요? 예! 마무리 파티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뛰는 대로 가면
싶은 노래 있으세요? 어? 이렇게 불러도 듣고 싶은 노래가 이렇게 많아. 난리가 났어요. 내 맘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면 최대 빙고? 빙고 그래요. 거북이 빙고 그러면은 즐겁게 하나만 더 그러면 좀 해보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이 여기가 지금 라이브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MR을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걸로 제가 좀 가지고 오는데 라이브 카페에서는 이거 반주기로 하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노래방 반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연장에서 반주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반주가 제가 라이브 카페에서 불렀었던 노래랑 여기서 부른 노래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만약에 라이브 카페에서는 뭐 예전에 라이브 카페에서 불렀던 노래들도 좀 전해드려 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또 못하는 노래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양해의 말씀 부탁드려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또 한 번 준비를 열심히 좀 이것저것 해볼 테니까 조금만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려 보면서 예예 어련하실까요? 즐겁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프로리님께서 모두 액자를 준비를 해주셨대요. 이 번호 한 분을 지금 이렇게 뽑아서 한국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준비를 해오셨어요. 센스예요. 몇 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 나도 못 봤어요. 이 액자 나도 지금 되게 궁금해. 아 세상에. 어때 꿈을 잘 입었어요? 그러면 로또를 샀었어야지. 자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 봤어요? 안 쓰는데? 뻥이네요? 이건 나가실까요? 오 그러면 다시? 와 이거 진짜 심장 떨렸다는 거. 하도 조명을 정면으로 봐서 제 눈이 먼 줄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요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50? 50 아니고요. 50번째.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51번 나와주세요. 올라오세요. 자, 사진 촬영 누가 해주실 거예요? 자, 해주셔서 여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이걸 찍고 해야 되겠다. 찍고서 사진 나도 궁금해요. 어떤 사진인지. 세상에 웬일이야. 어제 혹시 꿈 꾸셨나요? 꿈이야. 이거 봐. 꿈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됩니다. 하면 언젠가 되는 거예요. 진짜 뽑기 기회도 맨날 안 됐어요. 세상에. 사진과 실물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같이 들고 어디 저쪽에 한번 둘 셋. 이쁘게 찍혔나요? 네, 잘 찍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싶네요. 감사해요. 아유, 조심히 가시고. 재밌다, 이거. 자, 그러면은, 한 번씩 사진 찍고요. 이렇게 또.